안녕하세요, 뷰티 유튜버 이네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차홍 올힛 스타일러 고데기가 골드 에디션으로 새롭게 출시됐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더 빨라진 예열 시간과 화려한 골드 컬러의 디자인으로 출시되었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제품과 함께 간단한 사용 시 체크사항, 스타일링법, 사용 방법이라든지 스타일링 방법 나와 있어요. 브러쉬가 하나 추가로 같이 배송이 왔어요. 두근두근 언박싱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 크기가 확실히 작아졌어요. 종이 커버를 제거하시면 제품 사용으로 간주되어 반품이 어려우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 있네요. 이게 지난 시즌 제품이라서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제품이고 이게 이번 시즌 제품이에요. 확실히 크기부터 차이가 확 나죠. 디자인이 골드 에디션이라서 로즈골드 색깔이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검은색이에요. 오, 예뻐진 것 같아서 버튼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는 온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온도가 나오지 않고 하이 볼륨, 내추럴 볼륨 이렇게 두 가지 버튼으로 바뀌었어요. 디자인은 이번에 새로 출시된 게 훨씬 더 세련되고 예쁜 것 같아요. 개봉해서 스타일링부터 해볼게요. 깜빡거리는 게 끝나면 예열이 다 되었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럼 사용해볼게요. 시코를 이렇게 1, 2, 3, 4, 5, 6, 7 7점은 다 말아줬겠지? 내추럴 볼륨으로 해놔서 그런지 되게 내추럴하게 되네요. 저는 그럼 하이 볼륨으로 해야겠어요.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C컬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는 완성된 C컬이고요. C컬 되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되게 쉽게 완성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C컬을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나머지 머리로는 웨이브를 한번 해볼까 해요. 해야지 안 그러면 엉켜요. 다음에 화장할 거 하고 뭐 메이크업 나갈 준비? 뭐 그런 거 다른 거 하고 좀 열이 식었을 때 머리를 만지면 되거든요. 앞머리도 앞머리 스타일링 할 때가 되게 편해요. 자연스러운 웨이브라서 빗질 한 번만 해도 생머리가 돼버리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살짝 웨이브가 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웨이브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컬 머리를 완성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컬을 넣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메이롱으로 웨이브를 넣은 다음에 할게요. 자, 이렇게 웨이브를 넣으면 요새 웨이브가 너무 강하면 좀 촌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웨이브를 살짝 좀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내추럴한 느낌을 연출할 때 차홍 올힛 스타일러를 사용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자, 손으로 피는 것보다 이렇게 차홍 올힛 스타일러를 사용해서 펴주면은 좀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컬과 그리고 볼륨감을 만들면서 펴줄 수 있어요.
볼륨을 주기 위해서 또 사용해 볼게요. 볼륨이 생길 수 있게 핀을 뽑아서 이렇게 열이 식을 때까지 좀 방치를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골드 에디션은 진짜 아쉽게 전에 거는 아이롱이 있었는데 이번 건 아이롱이 없어서 이 핀을 뽑으면은 쓸 게 없네요. 여기는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웨이브를 이렇게 연출해 봤는데요. 공손이신 분들도 쉽게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원이 켜져 있어도 1시간 동안 미사용 시 저절로 꺼지는 기능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차홍 올힛 스타일러를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C컬과 내추럴한 웨이브 두 가지 스타일링을 연출해 봤는데 어떤가요? 가볍게 머리에 볼륨감을 주기 좋을 것 같아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모발이 짧은 분들은 짧은 대로 모발에 전체적인 볼륨감을 주기 좋고 그리고 모발이 길면은 좀 더 내추럴하게 웨이브를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네킴이었습니다. 안녕!